저는 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했을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다시 찾아가서 얘기할까? 죽은 영가도 마찬가지예요. 49제라는 게 네. 저는 당연히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고 장례 문화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9제를 지내야 된다. 안 지내도 된다.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 49제 안 지내시잖아.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네. 천당을 간다라고 또 하는 그런 종교시설이고 종교제도고 49제는 사실 우리 불교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를 두는데 49제라는 거 우리 자체가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정말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라는 건데 저는 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어떤 분들이 49제를 하셔야 되냐 한이 많으셨던 분 그리고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을 다 못하고 가셨던 분들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으시는 분들 그리고 자살을 택하신 분들 사고로 갑자기 가족들과 이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필히 천도제를 올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옥을 가시냐 천국을 가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이승의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에 자손 곁을 많이 맴도세요. 젊어서 가신 분들도 얼마나 이 이승의 미련이 많이 남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천도제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연가를 닦는 거죠. 왜냐면 우리 산 사람도 만약에 실장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어 근데 할 말을 못하고 가셨어 근데 분명히 나한테 할 말이 있었어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갔어 그러면은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아 했을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다시 찾아가서 얘기할까? 전화로 얘기할까? 문자로 얘기할까? 그런 미련이 계속 남죠. 죽은 영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가도 내 자식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별에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에서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 얼마나 이승에 한이 되고 이승에 미련이 남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뭐 구천을 돈다 하지. 구천을 돌면은 결국에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 산자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서 가셔라 라고 우리가 지내는 제가 천도제입니다. 절에서는 49제라고도 말하고 우리 이쪽 무속에서는 천도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뭐 부모님들이 한이 굉장히 많으셨다 또 내지는 살아서 정말 풍요롭게 사시지 못하셨고 너무 애착만 하고 사시고 근심 걱정만 안고 사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다 그럼 정말 가는 길만큼은 꽃길을 우리 열어주듯이 극락 가실 적에는 정말 깨끗하게 가시라고 준비를 해주는 제가 천도제거든요. 그래서 미련이 많이 남는 영가들은 특히나 천도제를 꼭 지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살아서 뭐 병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제 아프신 상태로 돌아가셨잖아.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이 집 구슬한다고 그 집 영가를 실어보면 그때의 그 고통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특히나 뭐 편찮으셨던 분들, 아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육신에 걸린 거 풀고 가시라고 또 푸는 의미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또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그죠. 많은 거죠. 네네. 좋은 일 하십니다. 이승에 이제 머물지 마시라고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